1픽이라 두렵지 않으십니까? 온양의 아들님? 방금 두렵다고 하셨어요. 사나이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금욕은 좀 두려워. 내가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거 이제 금욕이야. 만화문에 올라프 한번 해봐야 되는데 해달라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티모 영상 잘 봤습니다. 그거는 잘 안 보셔도 돼. 씹는 애 한마디 해주시죠. 뭐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그냥 도끼로 말하면 되지. 티모 이제 안 해요? 아 당연히 안 하죠. 아니 저분은 티모 때문에 저를 보러 오셨나? 티모 유이 일생에 한 번밖에 없을 그런 5점이지 내 인생의 5점. 아 이 자고 일어나서 이거 게임 제대로 되려나? 일단 밑밥 살짝 깔고 한 마리 놓쳤네. 큐 안 배웠네. 미신 칼부어. 형님 킬당 1000원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미션 수락. 오케이. 초반에 이런 교전이 일어나면은 뭐 블라프가 질 수가 없지. 뭘 누가 돼요. 다시는 그럴 일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쌈이라 키워도 돼. 올라프가 떼찌 줄 거니까. 왜 미쳤어? 기다렸다가 섹시하게? 좋아요. 못 먹었으면 나 울었다. 자 쌍부랄 가줍시다. 쌍부랄 사이에 쿠키 하나. 탑 안 오셔도 됩니다. 자크 기공. 안 와도 되는데 나 솔킬해야 되는데. 이 시대 최악의 자크, seize your day. 공속 좀 올려주고. 공속 올려가지고, 포탑골드 하나 더 떠들 수 있겠다. 응답하고, seize the day가 무슨 뜻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냥 오늘을 잡아라. 열심히 살아라는 그런 뜻이래요. 자꾸마지. 잠깐만지 여기? 이 새끼 방금 뭐했냐? 쟤 방금 음파 여기다 쓴거지? 뭐 잠깐 이상한걸 파는데? 아 저 나중에 리플 봐야겠다. 뭔가 여기 같은데? 저기 아니야? 제압되었어. 야 잠깐 여기도 좀 뻘짓했네 리신. 아 여기 아니야. 더 이상한 데 있어요. 나루야 집에 갔냐? 이거 불앱 찍으면은 확실히 킬각 되는데. 이너 궁없지? 들어와. 은파쿨이 원래 저렇게 짧나? 귀신. 뭔가 공짜 골드의 냄새가 나는데. 이거를 먹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여봐 이 새끼 일로와.
잠깐 휴. 나쁘지 않았다. 뭐 신드라 킬척 하고 좋네. 응? 어떡하지? 스테락 하위템을 올려 아니면은 물약을 팔고 펑크 사슬검을 가. 이거를 올리면 이제 스테락이 너무 늦게 나온단 말이야. 아 아니야 스테락 가야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스테락이 너무 늦게 나와. 사용 싸움. 사용 뺏기면 나 진짜 운다? 가비. 안 좋은데? 아, 이 싸미라가 있어가지고 이게. 야, 여기서 이득 봐야 돼, 제발. 얘들아, 이득 봐야 돼. 어, 리신 잡아, 리신. 리신 좀 잡아. 그렇지. 에이, 더 들어가지 마, 더 들어가지 마, 더 들어가지 마. 에이, 세 명 다 죽는데, 이거? 앞만 봐도 세 명 다 죽는데? 앞만 봐도 다 죽는데? 그니까 세 명 죽었잖아. 제 말 맞죠? 세 명 다 죽는다 했죠. 애쉬 빼고. 내 말 정확하다니까. 굿. 싸우는 게 맞는 거긴 한데. 설마 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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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뭐 어디까지 갈 미친놈 아니야? 싸면 나온대. 어쨌든 깨고 갈게요 제가. 일단 등호의 사슬 한번 가볼까. 아니 곱창 났네. 왜 리더 없이 싸우는 거야 자꾸. 리더 없이 싸우면 돼 안 돼. 이게 게임이지. 사나이다움은 존재했어요. 특히 마지막에 싸미라 잡은 거 대단했죠. 자, 데이터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과연 진짜 리더였을지. 누가 과연. 누가? 뻔하겠죠. 그렇죠. 챔피언에게 가한 총피해량 1등 아군 1관왕. 챔피언에게 가한 물리피해량 1등 아군 2관왕. 챔피언에게 가한 고전피해량 1등 3관왕. 적에게 가한 물리피 적에게 가한 고전피해 1등 4관왕. 포탑에게 가한 피해량 1등 아군 5관왕. 목표물에게 회복량을 넘어서 받은 피해량 1등 아군 6관왕. 적에게 받은 물리피해량 1등 아군 7관왕. 적에게 받은 마법 피해량 1등 8관왕. 적에게 자신에 대한 피해 감소 획득한 골드 1등 아군 9관왕. 시야 점수는 꼴등이겠죠? 그렇죠. 제가 유일하게 한 자리 수입니다. 10관왕. 설찬 와드 꼴등 11관왕. 제어와드 구매 0. 애쉬와 공동 꼴등 12관왕. 이거 중요하죠. 억제기 파괴 1등 13관왕. 사미라와 공동 1등. 자, 13관왕. 됐어. 협곡의 주인공이었다. 이제 외국인 분들을 위해서 이제 프로타고니스트라고도 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탑 릴리아로 2021년 7월 25일 오후 3시 40분경 달성 성공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앞에다가 2021년 오늘 기록을 씁시다. 8월 18일 타골라프 달성. 이렇게 하겠습니다.